그 풀어줘야 되는 거는 평소에 내가 공부를 해놓은 실력으로 풀어주는 것이고, 평소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풀어줄 그런 거를 지금 찾지 못했다면, 내가 있는 대로 대하세요. 있는 대로.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고, 현장에 일어나는 건 실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어중간한 공부의 걸 갖고 아닌 거, 내가 아직까지 완전히 실력이 안된 거를 갖다 붙여 갖고 일하면 더 비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평소에 거 내가 아직까지 성질을 내야 되게끔 돼가 있다면 성질 낼때 성질 내세요. 봐주면 안 돼. 버릇을 고칠 거는 내가 지금 있는 방법대로 버릇을 고칠 거는 고치내고 그렇게 갖고 안될 때는 화내야 될 때는 화내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질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 잘못이라 하는데 아, 이 사람 잘못이라 하는데 썩 내지 말하는데 네가 지금 썩낼 꼬라지밖에 안 되는 게썩안 내면 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더라도 딱 화를 내놓고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느냐? 내가 평소에 너무 잘해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버릇이 나빠졌구나. 화를 내고도 내가 돌아서 이걸 느껴야 되고. 그 나중에 눈치를 잘 보고 여기 꼬라지가 조금 풀렸을 때 커피 한 잔이라도 이래 주면서 내가 미안하다. 요러고 어르고 뺨을 쳐야 돼. 어라가 뺨 쳐야지. 그냥 뺨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잘 따라요. 그렇게 해가면서 내가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놔두는 거는 안 되겠다. 사실은 방치를 해놓은 것이지 내가 조금 뭐, 이렇게 그 잘해보려고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이거는 방치를 해놓은 꼴이 됐던 겁니다. 그럼 버릇이 나빠지죠. 아래 사람 절대 방치를 해놓으면 안 돼요.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래 사람을 위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못 하더라도 아래 사람한테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이에요. 내가 아래 사람한테 노력한 게 분명히 있다면 절대로 내한테 함부로 굴지 않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실력은 못 꺼내서도 내가 노력한 게 있다면 분명히 내한테 함부로 굴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내한테 뭐 이게 다른 버릇으로 나쁘게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간섭을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안뭐 어떻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거는 방치를 해 놓은 게된 거지. 이거는 노력한 게 아니에요. 아래 사람을 방치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 나쁜 버릇이 만들어져 갖고 정확하게 내한테 다가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행동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해줄까인가 돼. 자기도 모르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래서 윗사람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 거죠. 나를 방치해두면 요래 됩니다, 요렇게. 그걸 또 눈치를 못 채고 또 놔두면 방치를 더 해놨으니까 더 나쁘게 버릇이 돼갖고 또 이렇게 또 이게 뭔가가 온단 말이죠. 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수록 이게 뭐 이래 되거든요. 이게 방치용이에요. 아까 전에 식당 법문을 했듯이 내 밑에 온 사람은 내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이끌어주라고. 그래서 위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렵게 하고 내보다 더 어렵게 해갖고 내 밑에 보낼 때는 네 말을 잘 듣게 해놓은 거고.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네 말을 잘 듣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이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데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내 말을 잘 듣게 돼 있지. 방치해두면 달라든다 이 말이죠. 방치해둔 만큼 달라들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아주 좋다 좋다 했더니 저기 오냐오냐 했더니라고 하거든요. 방치해둔 겁니다. 이게, 그런 거를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뜨리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고, 앞으로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뭐로 할 때도 짜증나서 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할 때는 하고.
위 사람이 그렇게 보인 거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좀 아까 내가 설명해 준게 있어요. 내한테 오는 인연들 중에서 내가 바른 거를 보고 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요 30%짜리입니다. 요 밑에. 요만큼은 내가 바른 말을 딱딱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도움 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는 수준이 내한테 오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하되 요 중간에 딱 오면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지. 여기에서 바른 말을 딱딱 했다가는 내가 왕따당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는 요 밑에 거하고 요 거하고 하나가 돼서 70%라 하고. 3대 7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색깔이 딱 다릅니다. 이게. 요 위에는 내가 겸손하게 그분을 잘 모시면서 그분한테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도 한마디씩 들어야 되고 이렇게 여기에는 내 사견을 갖다 대면 안 돼. 위에 사람이 물을 때 저의 사견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묻지도 않는데 이거 쳐다보고 내가 여기에다가 갖다 대버리면 너는 지금은 그 말도 맞지 이렇게 해놓고 하면 딱 찍힙니다. 그래, 좀 이따가 뭔가 처리할 때 요거는 살 밀어 처리하거든요. 이 사람은 모르는 척 하면서 일 단돌이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도 모르게 당한단 말이죠. 이 사람한테 절대 대꾸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도 내한테 묻지 않는 한 얘하고는 그냥 배우고 오는 거예요. 30%는 정확하게 내가 그렇게 대해야지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기운을 얻고 항상 그 사람 힘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그 줄을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입을 너무 다물면 안 돼. 입을 너무 다물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무관심한 게 되고 노력을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당해요. 그러니까 말해줄 때는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는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뭐든 이야기도 해주고 이제 중간에는 같이 나누고, 요런 거를 이제 찾아갖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입 닫는 건 아니에요. 착한 마인드는 절대로 네 눈에 눈물 나게 합니다. 착한 거는 바른 게 아니거든. 바른 게 바른 거지. 착한 건 바른 게 아니에요. 착하면 사기꾼을 많이 만들어내. 내가 착한 바람에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른 분별을 하고 바르게 가야지만 이 사회를 위하는 게 돼요. 내가 스스로. 사회를 도움을 주려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때문에. 내가 착하면 사기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니를 덩치물 사람을 만들어. 그럼 내가 그걸 만드는 장본인이 되는데 니가 벌을 안 받나요? 착하면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내 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유부단해도 안 되고. 그 훈련을 해야 돼.